6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제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1장 4절 5절 말씀 유언의 말씀을 가르쳐드리면서 크리스찬이 받아야 될 세례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물세례예요. 두 번째는 성령세례다.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다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유언을 다 실천하고 있나요?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시네요. 자신있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받기 전까지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성령 충만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은사 충만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병고침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울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명받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받게 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토록 우리 주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자, 오늘날 기독교를 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물세례만 가르치는 교회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거의 다 물세례만 가르치고 끝입니다. 그러면 반쪽짜리 복음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절반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1.1획이라도 우리가 바꿔서 전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꿀 수가 없어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근데 더하고 막 빼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선생된 너희가 더 심판이 큰 줄 알지 못하느냐고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는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한국 기독교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 세계 기독교의 흐름을 보면요 불이 꺼져가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불이 꺼져가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의 불이 먼저 붙었어요. 열흘 동안 기도해서 오순절날 새벽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방언의 영으로 임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방언도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불같은 성령 임하고 바람같은 성령 임하면서 방언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방언은 여러분 이 표적방언이다. 표적방언이다. 외국어 방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방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표적방언, 증거방언 또 하나는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방언이 있는 거예요. 표적방언은 단 한 번으로 끝쳐버리지만 은사방언은 어느 때나 자주 할 수가 있는 방언. 자, 설거지를 하면서도 방언할 수 있는 또 기도하면서도 방언할 수 있는 운전하면서 찬양하면서 방언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여러분 무슨 방언이다? 은사방언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독교를 다시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목사들이고 사역자들이고 교회 중직자들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불 꺼지는 세상의 기독교를 2000년 된 기독교를 다시 불붙여야 되는데
그 불붙이라면요, 무엇부터 살아야 되냐? 우리가요, 여러분, 기도부터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회로 금요일 밤에 모이는 것은요, 잘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 다 불타는 금요일 날 불타고 있어. 욕망으로 불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불타는 금요일 날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고, 은사의 불이 붙어야 되고,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고, 사명의 불받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학생들한테는 제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가톨릭의 소장파 신학자가 이 최강군을 써서 아주 대신학자가 됐다고 제가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윌버트 뷸만, 윌버트 뷸만의 제3교회의 도래라는 책이 신학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책이고, 기독교, 2000년 된 기독교를 예언하는 예언서다 하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칭찬을 받는 책이에요. 무슨 책? 제3교회의 도래. 윌버트 뷸만은 카톨릭의 소장파 신학자였는데 이 최강군으로 대신학자의 반열에 올랐어요. 제3교회의 도래. 자, 그러면요, 제1교회, 제2교회가 있지 않겠어요? 제3교회가 있다면 제1교회는 어떤 교회냐? 동방정교회. 1054년에 서방 카톨릭과 동방정교회가 분열됐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번창해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동방정교회가 꽃을 피웁니다. 러시아에 가서. 그런데 이 동방정교회의 신앙은요, 영성을 강조한 나머지, 영성을 강조한 나머지 이웃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또 사회적인 구원, 이런 것을 도외시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아침에 지는 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침에 지는 달은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동방정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사회로부터 개인 구원을 강조해가지고 사회에 아무런 일을 안 했어요. 자, 1917년에 10월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나는데, 일어나기 전에 자 보세요.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짜르 황제가 왜 그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느냐? 라스푸틴 때문이야. 무당. 무당을 국가 지도자들이, 무당을 정치가들이 가까이 하면은요, 나라도 망하고, 그 집안도 망하고, 그 궁도 망하고, 그 여러분, 이 귀족층도 다 망해서 러시아가요. 그 전에 물론 1차 대전에 짜르 황제가 제일 늦게 참전해가지고 국고를 탕진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흉년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러시아 땅이 세상에서 제일 크지 않아요? 러시아라는 국가가요, 세상에서 제일 큰 국가예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때 당시에 수도가 생테스부르크예요. 지금은 모스코바지만요. 계속해서 몰려들었어요. 몰려들는데, 여러분, 지방에서 여러분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배고파서 이렇게 도시로 올라온 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불황화가 되고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부 양곡 창고를 털고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부 양곡 창고가 비니까 이렇게 창고에 열쇠를 잠그는 그런 창고를 이렇게 털고, 그 다음에 이 동방정교회 교회들을 이렇게 문을 두들려요. 빵을 주세요, 제발 빵을 주세요 해도 신부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 쫓아냈어요. 오늘날 홈리스가 하면 다 쫓아내고 백향목교회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10만, 13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 도시에 들어와가지고는요, 동방정교회 얼마나 큰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TV에, 지금도 동영상에 보면요, 이 러시아에 여러분 뾰족탑에 그 위에 황금돔이 있고 그 위에 여러분 십자가 있는 건물들은 전부 다 동방정교회 건물들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 동방정교회가 러시아에서 꽃을 피웠어요. 도스토옙스키나 레오 톨스토이의 이 책에 보면은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까라모조프 형제들, 죄와 벌, 이런 책에 보면요, 모든 것이 십자가야. 모든 게, 침대에도 십자가, 이 식기에도 십자가, 포크에도 십자가, 모든 것이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홈리스들이 10만, 13만 명이 이렇게
물결치며 돌아가는데도 동방정교회는 그 육중한 교회 문을 담가놓고는요, 여러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10월 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전복시켜요. 러시아를 전복시켜서 공산주의 나라가 돼버려요. 공산주의 나라가 돼버립니다. 기독교가 자기 사명을 못하면요, 여러분 피해를 당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를 구제하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 먹은 이 동방정교회가요 어떻게 됐냐. 교회사는 매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5만 명의 동방정교회 이 주교단이 시베리아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시베리아로 도망쳤어요. 시베리아로 혹한에 시베리아도 영하 45도 도망치는데, 35만 명이 도망치는데 거기에는 논문서, 집문서, 부동산, 온갖 보물, 헌금 전부 가지고 교회 중지까지 다 도망치는 거예요. 역사가 그 사실을 다 얼어 죽었다. 하나님이 다 얼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 그런 주교들, 그런 신부들, 그런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민족을 외면한, 백성을 외면한, 가난한 자를 외면한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와가지고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침에 지는 이 달은 역사 속에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가 돼가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다 싫어해. 교회는 부자인데 다 싫어해. 젊은이도 싫어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아주 정내미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이 한국 기독교를 싫어해. 왜? 자기들만 배부르고 사회에다 헌금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어 목숨 걸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드물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역사성 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드문데, 여러분들은 잘 아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괜찮은 교회예요. 아멘. 조금 힘이 없네.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여러분도 쓰임받으니까 괜찮은 하나님의 이 일꾼들이고, 저도 쓰임받으니까 괜찮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눈을 떠서 보시길 바랍니다. 제2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윌버트 뷸만이라는 카톨릭의 소장 신학자가. 제2교회는 뭐냐? 역사 속에서 문화를 주름잡아 온 카톨릭 교회. 제2교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 500년 된 개신교회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제2교회로 분류를 해가지고 여러분 말하기를 아침에 지는 별. 자 카톨릭 교회는 1500년 동안 썩었고 그래서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종교개혁의 본관을 들어가지고 이 개신교가 나왔는데, 카톨릭이 썩은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아니 개신교가 썩은 거야.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의전, 예배의식, 의전 이런 것은요 기똥차게 잘 정비가 있어요. 신학도 잘 정비가 되어 있고 교리도 장정까지 다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있어야 될 사랑이 없는 교회. 믿음의 첫사랑을 잃으면요 사랑을 잃어가지고는요 남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줄을 몰라. 여러분 우리도요 먹고 살만 해도요 조금만 더 자기를 위해서 조금만 더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물건을 가져오면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드물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눈을 아주 여러분 말씀으로 눈을 떠봐요. 다른 교회들요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교회인가. 자 별 볼 일 없는 아침에 지는 그런 달이 되면 되겠어요. 이 개신교회가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속에는 사랑이 없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도 않고 지금도요 자기 교회 내에서만 배불러 하고 있어요. 역사성을 잃어버리는, 역사로부터 버림받은 종교. 또 이 한국을 통해서 보면요 한국 젊은이들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지식인 여러분 이 성도들 아주 교회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어도 목사가 못 깨달라.
목사가 자기 혼자 배불러가지고 있어요. 취해가지고 있어. 탐욕에 찌들러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성으로 충만해야 될 주의 종들이 탐욕으로 찌들면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에 보세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신란하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세계에서 큰 교회들이 다 있어요. 세계 여러분 25대 큰 교회 중에서 23개가 한국에 있어요. 그러면은 기독교 국가보다 더 꼽힌 이 복음이 속으로는 탐욕에 절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고 사회를 외면하고 자기들끼리만 지지고 볶고 처먹으니까 여러분 망한 기독교가 되겠다고 해서 지식인들이나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도 자기들은 큰 교회라 배불러서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교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가난한 교회들은요 지금도 여러분 새벽기도 계속하고 지금도 금식기도 하고 지금도 산기도 하고 지금도 신방하고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도 주시옵소서 교회도 붕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의 이 대학 등록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가난한 교회들 어촌 교회들 여러분 이 도시 빚는 교회들 여러분 학구방 교회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87%나 돼요.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여러분 13%만 중형 대형 교회가 있어가지고는요 그것들이 이 기독교를 망신사를 뻗쳐나가지고 결국은 도매금으로 똑같이 나쁜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모임이지만요. 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3년 이상을 우리가 못 모였어요. 우리가 낮에 모였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가셨으므로 원위치 해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불타는 금요일로 만들지 말고 탐욕에 불타고 정욕에 불타고 여하튼요. 여하튼 한국은 큰일 났어요. 라스베가스야 한국은. 밤마다 금요일 밤마다 라스베가스야. 이태원이나 저 그 다음에는요 홍대 앞이나 저 강남이나 여러분 보세요. 종로는 다 이제 죽었고요. 라스베가스야. 불타는 금요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좋게 여기지 말고 세상이 망조를 들고 있구나 소동포라가 돼가고 있구나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역자들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세파에 휘말리지 마세요. 기도해야 주의 음성을 듣죠. 성경을 읽어야 주의 음성을 듣죠. 성령 받아야 주의 음성을 듣죠. 은사 받아야 여러분 분별의 영을 받죠. 몰라. 달달 봉사들. 그래서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한국교회 아침에 지는 달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이 가톨릭의 소장 신학자인 윌버트 뷸만이 제3교회가 역사 속에 이미 등장해 있다. 어느 교회냐? 아프리카 일부 브라질과 알젠티나를 중심으로 해서 남미 국가들 특히 여러분 우리 아셈블리 오브 갓 미국 하나님의 성에서 선교한 이 세계 국가가 87개국이야. 87개국에 107년 만에 여러분 8,650만 명이야. 놀리지도 않았죠. 좀 놀리면 안 될까요? 어머! 하고 놀리면 안 될까요? 107년 된 이 미국에서 자라난 이 아셈블리 오브가 미국 교단이 전 세계로 이렇게 이 87개국으로 선교를 해서 한국에는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뭐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무슨 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8,750만 명이야. 뭐 때문에? 미국에서 두 번째 가는 교단이야. 첫 번째는 침례교, 두 번째는 이 아셈블리 오브가, 그 다음에는 이 감리교, 그 다음에 장로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교세를 이렇게 확장시키는데 성령 사역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미국 교단도 정치에 물들어가지고 불 꺼졌고,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도 여러분 주일날 성령 받으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단에서 책을 냈는데
한국 총회에도 그 책을 번역해서 널리 전파력 해서 제가 서문을 썼다니까요. 제가 서문을 썼어요. 불받아야 된다고 서문을 쓴 거예요. 목사들한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우리 사역자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가르쳐서 일깨워 줘야 됩니다. 잠자는 성도들을, 잠자는 교회들을, 역사 속에서 잠자고 있는, 세상 속에서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기도부터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지는 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3교회가 이미 도래에 있다고 그 책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3교회. 우리 아셈블리 오브 갓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어마어마한 교세를 이루고 있는데, 여의도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렇게 커졌을까요? 그런 미개국과, 그런 여러분, 선진국 문턱에서 주제안전, 후진국과, 삼류국과, 어떻게 해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가난하니까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우리가 60년 전에, 여러분, 50년 전에 다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요, 정치적인 박해도 받아요. 독재국가에서 정치적인 박해도 받고 해가지고는요, 그 눈물과 한을요, 개인의 한, 민족의 한, 나라의 독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이 많은데, 그 한을 어디로 가서 여러분 터뜨리느냐, 교회로 가져가지고 운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맨날 교회 가서 한이 있으니까 우시던 분이에요. 이런 금요일날 맨날 한밤중에 나와서 울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상처가 많아. 맨 제 앞에서 울어가지고. 아버지를 증오하게 돼 만들어놨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 정치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가난해서 박해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지고 성령을 받고 자 철학기도를 하고 저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그러면서 삶에 대한 의지가 살아나가지고는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잘 살 수가 있다. 믿음으로 살자 해가지고 여러분 브라질, 아르헨틴 어마어마하게 성령 사역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4년 가르치고 더 가르치고 3년 또 대학원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요 단기 코스로 막 그냥 졸업을 시켜가지고 목사가 해가지고 목사가 무당처럼 사역을 하니까 또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더기 무사서 장을 못 닫는 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신학을 가르쳐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무당 같은 목사들이 많아지니까 지식인들이 또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크게 성장을 했죠. 그런 교회들을 가르쳐서 제3교회라고 칭한다. 한국교회 일부, 아프리카 일부, 남미 전체 이렇게 해서 제3교회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제3교회의 특징은 뭐냐?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도 역사 속에서 살아남고 여러분 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교회로 정착하려면요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난한 자들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받은 120문다가요 자기들요 일평생 모아놓은 여러분 돈이나 또 일평생 모아서 부동산을 만드는 밭이나 왜 내놨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웃이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밭을 내놓고 헌금을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백성의 칭송을 들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여러분 민중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라도 모범적인 교회를 만들어가서 역사 속에서 남는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는 벤치마킹하는 교회로 우리 하이구 사마리탄 재단은 여러분 롤모델이 되는 재단으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재단을 운영해야 되고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때가 다 되니까 이런 성령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팬데믹도 지나갔으니까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경대로 임하게 돼 있어요. 열흘 동안 여러분 기도해서 오순절날이 오듯이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서 회개하면서 은사가 임하면서 귀신이 쫓겨가면서 능력이 임하면서 병고침의 역사가 임하면서 믿음의 확신이 임하면서 여러분 당당한 크리스찬이 만들어지고 당당한 주의 종이 만들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실까요? 1장 8절.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오직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여러분 5장 17절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성이 있는 민족은요, 꿈과 비전을 가져요. 그러니까 부자 나라가 돼요. 미국도 부자 나라가 되는 것이요, 이런 믿음 때문이야. 한국도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여러분 50년 만에 들어간 이 놀라운 기적은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꿈과 비전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꿈과 비전이 생겨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78장 우리 1절 두 번 올리실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할렐루야. 자, 그렇게 박수 쳐가지고 역사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아이고, 오늘은 더 일찍 끝나야 되는데 큰일 났다. 목사님이 설교를 좀 줄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말고 박수를요, 성령 임하게 쳐라. 시편 47편 1절부터 5절을 읽어봐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에 반드시 박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강림하시도록 찬양을 해라 그 말이에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과 같이 구약에서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해요. 찬양할 때 병이 떠나요. 찬양할 때 여러분 원수마귀가 떠나가요. 찬양할 때 내 믿음이 회복됩니다. 영성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은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좀 선상님이 되면 안 될까요? 보약을 이렇게 먹이라고 가르쳐야 될 선상님들이 그렇게 박수쳐가지고 잠이 깰까요? 오늘은 또 일찍까지 그러지 말고 일찍 끝낼 일입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쳐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해야 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자, 여기도 저 피아노를 치거나 이 올겐을 치는 사람도 정신이 아직도 안 차려졌어요. 제가 빨리 하면 빨리 해야 돼. 왜? 하나님도 성격이 급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 이것들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노발대발 하시는 거 안 보이시는가요? 자, 올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할렐루야. 그렇게 박수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설교는 그만하고 가르쳐야 돼. 자, 박수는요 여러분 사모하면서 불나게 쳐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믿으시면 아멘. 자, 앉아서 찬양하실 분들은 자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데 사모하면서 찬양하는데 성령을 사모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발을 구르면서 발이 굴러져야 관절염이 낫는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여러분 관절이 병들어.
그 중에서 우리 이 강장로님 발을 막 그냥 이렇게 해야 돼. 굴려야 돼. 그리고 손을 굴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야 수전증도 안 오죠. 믿으시면 아멘.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뢰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실 분들은 앉아서 발을 구르면서 발을 구르면서 찬양을 뜨겁게 하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서서 그 자리에서 여기 나오지 말고 서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서서 발을 구르면서 박수를 치는데 여러분 수지침을 손에다 놔가지고 오장육부를 고치듯이 뜨겁게 뜨겁게 쳐서 성령님이 감동하도록 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박수야. 내 마음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어둠이 떠나가요. 내 속에 어둠이 있다니까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내 속에 어둠이 떠나가요. 부정적인 생각도 떠나가요. 내 인간적인 마음도 떠나가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게 찬양을 1절 두 번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할렐루야. 자, 30%는 됐어요. 앉으시와요. 근데 안고는 전해야죠. 오늘 안고가 빠졌어요. 자,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의 말씀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8절 이거 하고 마쳐야 됩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딴 꿈이 있어. 딴 꿈이 있어. 예수님의 꿈이 아니야. 딴 꿈이야. 어떤 꿈이야?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은요 딴소리를 하고 자빠진 거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독립이 될까요? 지금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까? 지금 광화문에 나가서 으쌰으쌰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본 거야 지금. 제가 해석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이 이렇게 다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나도 처음에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저도요 이 고난을 당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목회를 40년 해보니까 세상도 보이고 우주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 목사가 그런 것이 보여져요.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 목사가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 보여져. 천국 갈 이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근데 제 친구들은 국회의원 하겠대 이제 30대인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위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을 지금 하고 딴 말을 해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란에도 3년 반 동안 가르쳐서도 엉뚱하게 말만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이 꺼지면요 첫째는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험이 그치질 않아요. 두 번째 그 얘기를 오늘 해야 되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불 꺼진 교회들은 세속화돼요. 세속화에는 어떤 말들이 들었냐 세속화에는요 자 따라서 합니다. 정치화, 귀족화, 만문화, 계급화. 따라서 합니다. 세속화, 정치화, 귀족화, 만문화, 계급화. 기독교의 5대 질병이야.
제가 처음 와서는 3대 질병만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요 만문학까지 해가지고 4대 질병 그래가지고 내 친구들도 광화문에 전부 나가서 아니 대모의 구호가 찬송가야 그러면 되겠어요? 대모의 구호가 찬송가야 거기서 불러 그러면요 지식인들이 들어가면서 저렇게 예수 믿으라면 난 안 믿는다 몰라 애국을 자기 직업으로 만들고 있어요 돈 벌라고 애국으로 돈 버는 사람은요 망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치화된 기독교 한국교회가 망해가지 않아요 귀족화된 기독교 귀족화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요 저리 가라 홈리스가 오면 백향목교회로 가거라 그래 이 지역에서도 백향목교회로 가라고 그래 그러면요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야 그게 그렇게 보낸 교회들은 이상한 교회들이야 이미 귀족화된 교회 정치화된 교회 세속화된 교회 만문화가 된 교회 계급화가 된 교회 여러분 5대 중병 사람의 5장6부가 있는데 여러분 5장이 다 병들면 그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것도 몰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죽어가고 죽여놓고 있는 것을 몰라 사람들이 목사들이여 회개하라 욕을 얻어먹어요 제가 이따위 소리를 하면요 욕 얻어먹어 너만 잘 믿냐 그런데 너도 그렇게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정치화 세속화 자 귀족화 만문화 계급화 다섯 가지 중병이 든 기독교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 진단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딱 맞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독립운동을 이렇게 이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래도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래도 제자들은요 그 꿈을 못 버려 그래가지고 제가 전광훈이 올 때 예, 그 사입이라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사입이에요 교회 신자들이 다 떠나도 사입이야 근데 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떠났어 그래서 잘 떠났다 나 속으로 해요 여러분 그런 정치 목사는 끝을 보세요 사입이 이단 끝을 보세요 여러분 다를 이 끝단이야 끝이 돈으로 돈 그 사람은 지금도 돈이야 아셔야 돼 아셔야 돼 신흥종교 유사종교 사이비종교 나는 신이다 전부 여러분요 여러분 유사종교들 여러분 가짜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전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떠들어도 여러분요 교회가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양산한 교회가 한국교회니까 한국교회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부 그놈들은 돈과 이성이야 보세요 이놈들도 전부 광화문파들 내 친구들 많지 않아요? 나하고 같이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광화문파들 전부 거기에요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 애국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부자교회 부자 인생을 만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교회는 기독교는 우수수 떨어진다 신자들이 우수수 떨어진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지금요 몰라요 역사성을 가져야 되고 눈이 떠져야 보이는데 달달 봉사들이 어떻게 여러분 지도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길 바랍니다 정교 분리 원칙일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 여러분 헌장이 되는 말씀이에요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 22절 25절 누가복음 20장 22절 25절 자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뒤엎자 가서 데모하자 우리 제자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데모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의 이 세상을 향한 꿈, 탐욕과 정욕과 재물에 대한 꿈 어디서 여러분 다 털렸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생각이 다 없어졌어요. 성령 받아야 제 마음이 돌아옵니다. 제 신앙이 돌아옵니다. 제 정신이 차려집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 한 장 보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보실까요? 다음 주 주제가 되지만요. 13절, 14절.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시작.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불이 먼저 붙어야 돼요. 한국교회 살려야 된다고 한다면요, 무엇으로 살리겠어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내 신앙, 내 믿음, 잃어버린 믿음의 철저함,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은사 어떻게 해오갈까요? 기도부터.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진득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불타는데 어디 집에 가서 뭘 불태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열흘 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니까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도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 심령에 기도가 살아날 때 성령이 임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순절날 여러분 열흘 후에 오순절날 오순절날의 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밤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이 오시옵소서. 기도의 영이 오시옵소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 있는 기도. 기도의 줄을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야 내 믿음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야 성령이 임한다. 믿으시면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